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베트남 북부의 산간지역. 오늘 우리는 구척을 채취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. 이 깊은 산 속에서 아내와 제가 한 조가 되어 함께 일을 한 지도 언 20년이 다 되어갑니다. 산길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오르기에는 너무 먼 길이어서 산 중턱에서 잠시나마 걸터앉아 휴식을 취합니다. 풀벌레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이때가 저희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순간입니다. 오늘 하루 산에서 캘 수 있는 구척은 많아야 서너 개.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도 없습니다. 구척을 하나 캐고 난 후 그 다음 구척을 캐기 위해서는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에 산을 오르는 길은 더 가팔라집니다. 구척은 기후가 따뜻하고 대수가 잘 되는 비탈지에서 잘 자라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구척이 이곳에서 자랍니다. 나뭇잎 사이로 솟아나온 고사리처럼 생긴 곳은 시보티움 바로메치의 잎입니다. 이 시보티움 바로메치의 뿌리가 바로 한약재로 쓰이는 구척입니다. 잎사귀 모습을 보니 크고 훌륭한 구척이 땅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. 산을 오르는 데는 2시간이 걸렸지만 오랫동안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란 구척을 캐는 데는 2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. 약재로 쓰는 이 뿌리 부분이 마치 개의 허리뼈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로부터 구척이라고 불려왔습니다. 구척을 담은 배낭을 짊어진 채 산을 내려오는 길은 어깨는 무겁지만 발걸음은 한결 가볍습니다. 평생 이 산골에서만 살아온 저희에게 전 세계로 좋은 약재를 찾아다니는 약재 전문가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입니다. 그것은 우리가 캐낸 약재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가슴속으로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.